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보면요, 뭐든지 양면이 있더라고요. 뭔 면이 있다? 양면이 있다. 제발 부탁이니까 한 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양면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한 면으로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아주 못됐어요. 아주 젊은 것이 그 싹수가 되게 없어요. 어찌 그런 게 있나 몰라. 아주 그 상종 못할 것이 그런 줄만 알았어. 어느 날 그 며느리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더 얘기할 거 없어. 그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돼. 그거를 양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면. 여러분 제발 왜 하나님이 눈을 두 개를 만들었게? 양면으로 보라고. 양면으로. 한쪽만 보지 말고 뭐든지 양면으로 보시기를 바래요.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뭐든지 양면으로 들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듣기는 양면으로 듣고 말할 때는 한면으로 얘기해야 돼. 입이 하나니까. 양면, 그 양면이 중요한데 양면보다 더 좋은 게 사면이요. 사면. 사면. 사면이 좋아. 사면.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남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도 나보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나보고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잘못 자리라 그래서 인생은 항상 사면으로 봐야 돼. 사면으로.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해서 그래서 인생은 내박자야. 내박자. 어떻게 그걸 만약에 세 박자나 다섯 박자 그랬으면 히트 못 쳤을 거예요. 인생은 내 박자, 내 박자. 참 이게 사면으로 봐야 돼. 사면으로. 꼭 그러니까 한 면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고 양면으로 보고 양면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면 사면으로 봐라. 사면으로 봐라. 아멘. 네. 자, 그 가운데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양면으로 보는데 성경도 양면으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한 면이 있고 책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또 양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 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 딱 양면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왼쪽이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응? 자,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우측이요, 좌측이요. 고르는 은사는 있어. 뭐 했다고 여러분이 알곡이요? 응? 뭐 했다고? 예. 그래서 뭐에서 알곡인가 이제 요거를 오늘 다 따져가면서 은혜를 받을 텐데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양면 가운데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뭐를? 능력. 그렇죠. 우리 한번 먼저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겐 예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세면 능력이 센 거고 말이 약하면 능력이 약한 줄 알고 일단 말을 세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게 지금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게 뭐예요? 소리가 좀 야물딱지 이렇게 해봐. 세게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러면 속에서 그래 너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랄하네 네가 무슨 능력이냐 그런 분 있어 속에서 그러고 들라 지랄 말어 그래도 이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능력의 능력도 양면이 있는데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능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더라고. 부정적으로. 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먼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은 뭐 웬만큼 재수 없지 않으면 잘 찾아지죠. 마태복음이니까 네. 마태복음을 창세기부터 찾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예,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거를 난 참 이상하게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해석이 다를까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선지자 노릇하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귀신 쫓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하면 내가 뭐 한다 하리라 모른다 하리라 그 말이요 이 말이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귀신 쫓아봐 아,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 또 귀신 쫓아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쫓는 것은 좋은 일인데 뭘로 했을 때 불법 불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솔직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지기 싫었어요 지기 싫었어 솔직히 주님도 왜 지기 싫은 걸 제가 알았냐면 기도를 들어보고 알았어 어 주여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러지 않았어 주님도 솔직히 솔직히 아버지요 할만 하시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솔직히 주님도 십자가의 잔이 뭐해지기를 원했어 옮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중요했다 시작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생명보다 중요하기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생명을 버렸어. 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이 헬레마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헬레마 투데우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말이요 아버지의 뜻이고 무엇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본인의 생명보다 중요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정확하게 이것은 내 뜻이다라고 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도 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니까 항상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뭘 기쁜 일이 있다고 기뻐해요? 아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기뻐하는 거야 그냥 아버지 뜻이니까 그 보세요 효녀하고 못된 여자하고 뭐가 다르냐 시집을 딱 갔어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래도 효녀는 그래 어떻게 사냐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잘해줘 그리고 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그게 효녀예요 못된 것은 엄마 나 못 살겠어 신랑이 오늘도 뜻을 뺐어 나 좀 데려가 못된 거예요 왜 너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네가 그렇게 사는 걸 아는 부모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 아냐? 네가 그렇게 얻어맞아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는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지만 너보다 더 아파.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제가 여기서 묘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은 기쁨도 고통도 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도 고통도 전이 된다. 시작.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즐거우면 부모는 그냥 즐거워요. 자식이 괴로우면 부모는 그냥 괴로워요. 왜? 네 괴로움과 내 괴로움이 뭔 상관이 있냐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전이 돼. 근데 문제는 나는 그놈 새끼가 괴로우면 괴로운데 그놈 새끼는 내가 괴로운데 하나도 안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사랑. 요거를 하나님에게 가져와 봐. 하나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 왜?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니까 기쁜 거야. 근데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괴로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기쁘시구나. 그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뻐할 때에 나는 더 기뻤고 내가 괴로울 때보다 네가 괴로워할 때 나는 더 괴로워했도다.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잘 몰라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냥 기뻐합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집이는 뭐가 그렇게 기뻐? 나 기뻐서 기쁜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산이라고 기쁜 애나. 할렐루야.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으로 하느냐. 왜 불법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능력보다 귀신 쫓는 것보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 저는 딴 거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 자신 있다는 게 젊다는 거 하나가 자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요. 어머나 목사님 진짜 젊으시네. 그래요. 테레비로 볼 때보다 10년은 젊어 보인대 내가. 아 그래서 내가 테레비 좀 똑바로 찍어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는 젊다. 그거 하나 자랑스러웠는데 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본 적이 없어. 아니야. 나도 항상 젊은 게 아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10년만, 10년씩 두 바퀴만 둥글면 은퇴다. 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아,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단독 인터뷰 기도를 한번 했어요.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입에 개벅금을 품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좀 주셔서. 성경 속에 그러는 원초적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리게 좀 한번 해주시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치고 좀 나도 고치게 해주시고 에? 예수님이 막 어? 중풍병자 일으켜 세운 것처럼 나도 중풍 일으켜 세우시게 하시면 아니 내가 병자 고쳐서 하나님이 손에 날 게 뭐 있다고 그런 능력을 안 주십니까? 어? 하늘나라에 세고 센 게 능력일 텐데 그거 아꼈다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한국 속담 모르세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을. 제가 뭐 솔직히 하나님 능력 받아서 무슨 뭐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 내가 무슨 옷을 탐했습니까? 에? 난요 부엉이가도 사실은 옷 한 벌 갖고 다닙니다 사실은. 하도 저 텔레비에서 옷 바꿔 입으라고 해서 내가 두 벌 세 벌 갖고 다니지 한 벌이 얼마나 편해.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랬어.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그냥 세상 편해. 한 벌이 한 벌을 입고 다니면요 걱정할 게 없어. 그냥 후다닥 입고만 나가면 돼. 근데 여러 벌 있어 보세요. 아씨 오늘 뭐 입고 나간대 그냥. 아니 한 벌은 불평이 없는데 여러 벌이 왜 불평?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야곱이 말이요 마누라가 네 명이었잖아. 그 야곱이 좀 불평이 있었겠어. 왜? 한 여자하고 살면 그냥 쪼르륵 들어가면 되는데 내 여자면 아우 어디가 난 게 그냥.
여러분 많은 게 좋을 것 같아도 그것도 아니요. 아멘. 그렇다고 무슨 내가 뭐 잘 먹기를 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3끼 먹지만 솔직히 점심 하나 제대로 먹고 아침 저녁은 그냥 가볍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 잘 먹고 자는 거 아닙니다. 잘 자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저 불쌍한 민초들 고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더 봐서 모르시죠?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픈 건 줄 아세요? 능력을 주셔서 좀 벌떡벌떡 암병을 고치게 조시옵소서. 막 입에 나는 내가 저는 제가 제 입을 못 봐서 그러지 막 그때 거울을 봤으면 막 입에 개벗금을 품었을 거야. 막 그때 주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너를 쓰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감동.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암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걷게 열라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저 시험 들을 뻔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응답이 내 마음속에 딱 들려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탁 튀어나온 답변이 뭐냐. 하나님, 깨끗한 게 무슨 돈 됩니까? 깨끗하라고 그러게. 저는 그때 너무 놀랐는데 그게 뭐에 놀랐냐면 내 기도가 오염됐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은연중 나도 모르게 내 능력 속에는 이해관계가 들어있고 깨끗함이 돈 되냐고 반문할 때 내 기도 속에는 돈을 염두에 둔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하, 나는 기도도 오염된 사람이구나. 기도가 오염된 사람이구나. 목사의 기도가 오염됐을 때 성도들의 기도는 얼마나 오염됐을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오염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병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님 간증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요, 수술을 해가지고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즉사했어요. 세 번을 죽었다가 살아날 때 내뱉은 말,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너무나 좋다.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살아나면서 내뱉은 말 세 마디요. 딱 그런데 병원에서 살아났는데 보니까 그 깨끗한 의사 가운이 시커멓더래요. 그 깨끗한 간호사 가운이 시커멓더래요. 다 시커먼데 천국에 있는 거하고 속성이 똑같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닝게르 병 속에 있는 물, 그 물이 오염이 안 됐더랍니다. 아, 하늘나라는 오염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닝게르 속에 있는 물만 하늘나라 거하고 성분이 똑같고 나머지는 새카맣게 다 오염돼가지고. 그렇구나. 내 기도가 오염됐구나. 내 삶이 오염된 건 내가 그냥 회개한다 치지만 정말 순수해야 할 기도마저 오염이 되니 과연 우리의 오염 농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왜 날 보고 깨끗하라고 하십니까? 능력 달라고 할 때 구하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능력이라 주실 일이지 왜 깨끗하라고 하셨을까? 다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팍팍팍팍 지나가는데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암병을 고친 자는 복이 있나니 안진뱅이를 걷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구절은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능력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눈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게 바로 내가 오염됐다 그 말입니다. 의사 앞에 있는 환자는 그냥 아픈 불쌍한 환자여야 되는데 그저 불쌍해서 내 의술로 저 사람을 고쳐줘야 이래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이 사람을 고쳐놓으면 얼마나 벌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고쳐도 될 사람 사정없이 막 칼로 찢어놨어 그 말이야. 나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뭐 통계는 모르지만 내 상식으로 볼 때 95%는 애기 낳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95%는 애기 자연분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여자는 독해서 안 합니다. 원체 특수원 사람 몇 빼고는 다 나. 제 근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30살 넘은 노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애 낳으러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갔더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저 지금 애 낳으러 가거든요. 아, 가서 낳지 왜 그래?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의사 선생님이요. 저는 골반이 좁아서 애기 못 난다고 수술을 하래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나는 지금도 골반이 좁다는 게 뭔 말인지 몰라. 참 교인들은 정말 순진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줄 알아. 그렇다고 나도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 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여 기도밖에. 앞이 캄캄할 때 지금 뭐 하는 거요? 이게 노래가 이게 지금 세계적인 음치는 여기다 모아다 놨네. 아 음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모르네. 목사가 할 게 뭐여? 기도지 돌아서서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는 막 유이야! 막 완전히 막히는. 완전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똥줄이 딱 땡기는 거 있지. 아바제 어찌하오리까. 내 마누라 아니라고 배갈르라고 할 수 없고 내 마누라 아니라고 그냥 나라 할 수 없으니 칼 대는 게 뭐 좋은 일이며 그냥 나라니 골반이 좁다는데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아바제.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기도하듯이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팍팍팍팍 튀어나가는데 뭐라고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사랑하는 내 종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살에 초산을 순산했는데 이제 30살 넘어서 뭔 걱정이냐 나라구래 아니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생각이 그냥 들으세요. 자매님 잘 들어. 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90살에 노산인데도 초산을 순산했어. 이제 30살 넘어서 뭔 걱정 나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는데 돌려 보내놓고 돌아서서 우면서 내 애간장이 얼마나 녹는지 하나님 저 사람 순산해야 됩니다. 애나타 잘못되면 나는 못 깨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깨묻습니다. 목사님 말 듣다 애나타 잘못됐다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골반이 좁다는데 골반 좀 넓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은 좀 넓어질지어다. 골반아 넓어질지어다. 그런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 목사님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건 사람도 아니여. 그거는 진짜 인간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여. 진짜 3일 있다 연락이 왔는데 순산을 했더래요. 순산을 했더래요. 내가 뭘 느꼈느냐? 그때 느낀 게 우리나라 여자는 웬만하면 난다. 그런데 왜 여자들 배를 갈려놓을까? 지금 우리나라 자연분만율이 50%, 제왕절개 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부 배를 걷어치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배 갈렸다 그 말이요. 솔직히 손 들어봐. 배 차크 다른 사람들. 들어!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첫째, 의학의 불합리함.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면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위험한 짓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만 위험하면 그냥 수술을 해버리자고 그래. 가장 큰 이유 두 번째, 그 이유 때만은 또 아니고
그냥 자연분만 해가지고 집으로 퇴원하면 보험 수가가 차질 게 별로 없잖아. 일단 그냥 갈라서 잡아뜨려 놔야 뭐래도 이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의사의 이기적 욕심 때문에 수많은 한국 여자의 배가 지금도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 약국에 찾아온 환자에게는 그냥 불쌍한 환자이어야 되는데 그 약 환자에게 어떻게 약을 팔아먹을까? 의사의 상술이 들어감으로 약을 안 먹어도 될 약까지 먹게 하고. 이것이 의사 약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앞에 다가온 환자는 아니지 성도는 그냥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 하나 새신작 전도시켜놓으면 11조는 30만 원은 들어갔다. 성도를 성도로 보지 못하고 그 성도가 할 헌금까지 보여지는 목사의 눈이 본질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에 산은 산이다 더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물은 물이다 더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옳은 건지, 당신 어떻게 나도 못 깨달은 것을 그렇게 잘 깨달았어 그럴런지, 사실은 다른 뜻이 있어 그럴런지, 이혼을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어른과 내가 갈 길이 영 달라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종교가 가져야 할 공통점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여러분 좋은 대학은 잘 사는 거를 가르치지만 좋은 유치원은 바르게 사는 걸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잘 살지만 좋은 유치원을 나와야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대학만 추구해서 잘 살려고만 하지 좋은 유치원 나와서 바르게 살려고를 안 하는 것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시작. 그럼 잘 사는 것을 세상이 감당한다면 바르게 사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오. 그래서 주님은 내게 가르쳐준 음성이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그거는 저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겠는가? 더러움 자체가 불법인데 두 번째 주님이 또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대답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을 확 보여준 게 아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야, 어떻게 그 구절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할까? 해석을 해도 신기하게 희한하게 돼 진짜. 이 말은 바로 그 전에 주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버무리는 자를 고쳐줬어. 그게 표적이요. 그걸 보고도 하는 말이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내가 여지껏 보여준 게 잘못된 표적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준 표적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 것이지 표적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문제는 여기는 불법이고 여기는 시험이고 여기는 미혹이라. 그러니까 표적의 중심이 순수하지를 못하고 불법으로 한다든지 시험으로 한다든지 미혹할 때 잘못된 표적이라.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으로 한다든지 미혹하려고 한다든지 시험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수한 표적. 순수한 표적.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표적이 있었어요. 이 표적은 누가 주셔? 성령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표적이 있었다. 시작. 네. 사도행전 2장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표적이 증거했다. 능력이 증거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능력으로 삶으로 말하는 종교란 말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에 먼저 온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요한이라. 네, 여러분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니까 세례요한 그러지만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요한이라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침례요한, 세례요한.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처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요한이요 말이 셌어요. 그 중에 이 말이 세면 안 좋아. 어떤 분은 설교다 욕한다고 하는데 진짜 욕을 잘하는 게 요한이더만. 요한이. 요한이는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더니까 나는 그런 욕은 별로 못 들어서 아무리 욕을 해도 개 자녀들아 이런 말은 있어도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독사의 뭐라? 새끼야. 그죠? 이거 엄청난 욕입니다, 이거. 독사하고 개하고 깨미나 돼요? 개 자녀야. 그러니까 이게 입 빠른 소리를 빵빵 하다가 헤롯이 잘못하니까 디리따 까버리고는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감옥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어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요. 그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주님의 신방이지. 그때 예수님이 딱 신방을 오셔가지고 요한아 고생이 많구나.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이러고 갔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랬을 텐데 생전 가야 주님은 신방을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요한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섭섭이가 찾아왔어. 섭섭이. 잘 들으세요. 이놈은 섭섭이가 얼마나 신방을 자주 다니는지 몰라. 섭섭이가. 섭섭이가 찾아오니까 요한이가 시험이 들랑말랑 하더니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묻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니 제가 정말 그거 보고 느낀 게 참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한다.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확실한 요한이 섭섭이가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왜 모르시겠어 주님이? 잘 들으세요. 이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주님이 우리 같았으면 내가 예수라고 그래라.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주님은 말로 말하지 않고
네가 가서 본 것을 말해라.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말로 말하지 마라 한 말이야. 삶으로 말하라 이 말이야. 삶으로. 어이, 자네 어때? 좋은 사람인가? 나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내 삶을 보고 평가하게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야. 내 삶을 보고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하라 그래야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말로 말하지 마. 기독교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으로 말하는 게. 말은 누구는 못해 말은. 말로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다는 말은 삶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삶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로 말해. 열매로. 나무로 말하지 말고 열매로.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역시 좋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영 아닌 사람이 있고, 굉장히 나쁜 줄 알았더니 역시 나쁜 놈이고, 굉장히 나쁜 줄 알았더니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사람 보는 것도 내 박자다. 응? 아, 내 박자 정확하잖아. 좋은 줄 알았더니 역시 좋은 사람이요.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놈이요. 나쁜 줄 알았더니 역시 나쁜 놈이요. 응? 나쁜 줄 알았더니 아주 좋은 사람. 1번 역시 좋은 줄 알았더니 좋은 사람. 2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 3번 나쁜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 4번 나쁜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 여러분은 몇 번이요? 여러분은 몇 번이요? 골라봐. 1번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콧구멍이 두 개라 숨 쉬어.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없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시작. 끝없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좋을 때 좋은 건 누구나 안 좋아. 나쁠 때도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베드로 있고 가룟 유다도 있어요. 베드로야 참 주님이 좋아하죠. 그렇다고 유다는 나쁜 줄 압니까? 자기를 팔아먹고 돈 은삼십을 받아먹고 만찬하겠다고 앉아있는 가룟입니다. 나 같으면요, 예이 그런 놈 돈 받아먹고 이놈아 너 어디에서 숨긴 줄 아들이마. 내가 날 3년 동안 같이 그걸 못 냈나? 너 호응이 보인다 이 사탄이 싹 사로잡았다 이놈아. 나 같으면 그냥 그렇게 예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너희를 의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너는 말고. 그런데 세상에 우리 주님 그런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잔을 다 받아 마셔.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돈까지 받아먹은 배신자에게도 끝까지 잘해주는 예수님.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야. 그게 삶이라 이 말이야. 그게 좋은 사람이라. 1번이요? 1번? 군산에 1번 있어? 한국 교계에 1번 있냐고. 어?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처럼 살아야 해. 일본처럼. 아멘. 일본처럼. 일본처럼. 어? 말로 내가 예수다 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말로 말하지 말고 뭘로 말하자? 삶으로. 말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자. 시작. 능력으로 말하자 말해. 능력으로. 아멘. 그렇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뭘로 말했다? 능력으로. 능력으로 증거했다. 자, 아, 목사님,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그래? 그러면 사도들을 봅시다. 사도. 사도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죠? 목사님. 사도는 어떠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찾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그렇지, 사도 목사의 표는 뭐냐? 모든 뭐요?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능력이라. 사도가 갖춰야 할, 목사가 갖춰야 할 표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참음이 뭐냐?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올해 참음이죠. 저는 비교적 두루두루 편안하여, 진짜 저는 체질상으로도 이게 상당히 편안한 편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모든 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씁니다. 그냥 다 좋게 생각을 해버려. 뭐든지 체질화 됐어.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오늘 뭐 좀 안 좋은 거 있어도 좀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그냥 그게 믿어버리니까 좋아.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시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